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본디 김대건 사제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인데 한국 교회는 지난 주일날 이동 축일로 미사를 봉헌했기 때문에 오늘은 연중 24주간 수요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또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피리를 부어 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그런 이 세대는 예언자들의 메시지, 즉 하느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반대하고 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공감하지도 않고. 저는 오늘날 우리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국가에서 정말 예언자는 뭡니까? 바로 하늘의 소리, 즉 Vox Populi, Vox Dei, 하느님의 소리가 백성의 소리인데. 하느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세계적 현상들, 각자의 나라의 이익만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 분열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믿는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각자 예언자의 말씀,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오히려 반대를 한다는 오늘 측면에서도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이 세대가 바로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하는 이런 하늘의 소리, 백성의 소리에 반대, 오히려 반대한다는 것이죠. 공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수님과 또 세례자 요한의 평가, 좀 잘못된 평가를 얘기하죠.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저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대단한 엄중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자 무슨 뭐 착한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바로 무고하고 가치를 전도하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정말 금욕주의자고요. 개인의 정화를 시작으로 해 사회 정화를 외쳤던 세례 운동의 뛰어난 혁명 운동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많이 이루었고, 그 제자들도 바로 금욕주의자. 자기를 졸라매고, 자기가 단식하고, 오직 기도. 하지만 꿈난 공동체에 있던 그러한 개인 정화의 소극적 삶에서 세례자 요한은 사회 정화, 세상 정화를 위한 적극적 예언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꿈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수도 공동체 안에서 세상은 썩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이 구원된다 하는 것을 버리고 직접 개인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러한 정화적 삶이 세상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한 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 세례자 요한은 마귀가 들렸다 하고 무고하고 무가치 가치 전도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러한 폭력성에 대해서 이 복음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세례자 요한과 달리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사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판단, 선입견, 형식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무고, 가치전도, 왜곡,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인 요한과 예수의 방식이 어떻든 간에 불평을 이루고 있는 세대, 불평의 원인이 바로 예수의 삶의 방식이고 요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또 먹보여 술꾼에는 반대, 어떻게든 간에 이래도 반대여 저래도 반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35절에서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그럼 지혜는 누굴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성당에 다니는 모든 교우들, 성당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사람, 지혜의 모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무고와 가치전도와 왜곡과 가짜뉴스에 대항해서 지혜가 옳다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죠? 이 루카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병자를 위한 기도,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이하의 열두 제자에 대한 사명도 그렇고요. 10장 1절에서 12절도 72명의 제자를 파견하면서 주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열두 제자한테는 바로 마귀 들린 구마, 그리고 병 치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만 아픈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유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거고요. 그들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72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많은 사명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죠. 신발도 두 켤레 같이 가지 말고, 또 점대도 가져가지 말고, 어디 가면 인사하고 반기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무저항 정신, 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고, 결국에는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지혜는 물질과 자기 권한과 또 자기의 이러한 그 외적인 그러한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께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지혜가 옳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지혜의 사람들, 모든 지혜, 모든 자녀는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화가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경제입니다. 평화로워야 경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싸워서는 경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저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도 거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하느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의 계획을 거부한 거예요. 이미 시메온이 예언한 것처럼 백성 안에 분열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또한 하느님의 반전에 관한 진술들, 반대하는 진술들, 거기에서 풍요로움과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따라서 루카복음이라는 이 책은요, 풍요로움, 부요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사고방식에서 왜곡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 바로 복음에 나오는 죄인과 세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가난한 죄인과 세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오히려 권세와 지위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강력하게 돈과 같은 소유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독자들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이러한 지혜를 살아가는 가족들의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이지만 평화를 향해서,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입견도 아니고요, 가짜뉴스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화를 살아갈 수 있는 합의,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방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